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노래하는 집사베베 최희철입니다. 오늘은 베이스 마거진. 베이스 자씨. 너 그거 하는 거 되게 어색해. 그래요? 베이스 자씨 이거 이거. 약간 일부러 하는 어떤.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웃겨. 아 그래요? 베이스 자씨다. 무슨 무협지 톤으로. 2024년 네. 노벤벌이네요. 노벤벌. 노벤벌. 네. 아 노벤벌 레인이 생각난다. 건센 로제스. 네. 아, 이건 되게 이번 호는 뭔가 그 되게 알찬 정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DI에 관한 이제 궁금증. 그리고 모델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아 그런 것도 있죠. 아니.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네. 한번 가볼까요? 네. 2013년이라 뮤직맨 사브레? 이걸 세이버라고 읽더라고. 아, 그래요? 나도 처음에 사브레? 사브레 무슨 펜싱인가? 아, 옛날에 사브레라는 과자가 있어. 알아요. 알아요. 그 엄청 부드러운 그 나는 그 약간 그 우유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 쿠키인데 약간 버터링과 속적인 그런 거지. 이거는 단종됐다가 나중에 리이슈로 지금 다시 나온 거거든. 아 솔직히 이 악기는 안 써봐 갖고 모르겠어요. 어떤 팬더의 약간 리이슈격으로 이렇게 얘네가 그치, 옛날 로고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클래식 시리즈 중에 하나였나 봐요. TC 일렉트로닉. 여기가 원래 시그널 프로세서 만드는 데로 유명한 회사인데 베이스 하는 사람들은 TC 일렉트로닉이 무슨 신생 브랜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녹음실 쪽에서는 옛날부터 엄청 많이 쓰던 회사야.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앰프인 줄만 앰프랑 이펙터 인줄 위주로만 파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녹음실에 렉 장비도 엄청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 TC 일렉트로닉. 그리고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 얘네가 만드는 이펙터 보면 톤 프린트라고 그래가지고 톤 프린트. 아 앰프에도 아마 그 기능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악기에 꽂은 상태에서 그 톤 프린트 어플을 다운 받아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의 그 시그네처 톤 그걸 내가 뭐 연주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악기의 그 픽업에다가 그 어플을 갖다 대면은 어플에서 그 전자파 비비비비비 이런 소리 나면 맞아. 아 그걸로 그 신호를 여기다 전송해서 그 톤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와 이게 정말 획기적이다. 참 신기하긴 해 그게. 야 제프 벌린 기타를 들고 있네. 이 아저씨가 원래 기타리스트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바꿔갖고 같이 노는 거야. 근데 이 악기 어디서 많이 본 악기 같지 않아요? 이거 베이스? 아, 자기의 예, 시그니처죠. 제프 벌린 시그니처.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콜트에서 만들었었잖아. 근데 이거는 콜트가 아니더라고. 딘에서 만들어준 건데. 뭐야? 패치워크 해갖고 나무 쪼가리 이렇게 짜집게 해갖고 붙인 거네. 이런 무늬. 나는 솔직히 내 취향은 아니야, 이런 거. 나는 무늬가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단순한 게 좋아. 콜트에서도 거의 똑같은 사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픽업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게. 이거 왜 이렇게 해놓은 걸까요? 뭐 연주하다가 자꾸 이렇게 만지고 돌아가니까 돌리지 않으려고 그런 거겠지. DI 특집을 다뤘네요 여기서는. 네. DI 다이렉트 인젝션 박스. 정확히 어떤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믹싱 콘솔 있잖아요. 네. 여기에 베이스를 연결을 할 때 베이스에서 나오는 신호의 규격하고 이 믹서에서 다루는 신호의 규격이 서로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주는 역할인 거야. 어댑터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악기에서 나오는 신호는 규격이 너무 작은 거야. 말도 안 되게 작아. 거의 한 100배에서 한 1000배 정도. 소리 크기가? 아니 소리 크기가 아니라 전압으로 그걸 따지는데 이게 볼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아무튼 규격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베이스 기타에서 나오는 신호의 그 규격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꽂아서 쓰는 악기들 있잖아요. 키보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신호하고 그게 또 크기가 달라. 그리고 믹서에는 MR이라든지 음향 장비 CDP라든지 이런 것들 연결해갖고 그런 소리도 받아야 되잖아. 그 기계에서 나온 소리도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믹서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가 다른 소스를 받아서 이걸 합쳐야 되기 때문에 통일된 규격으로 얘는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정도 규격 아닌 애들은 입장 불가 탁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믹서에 들어가서 입장을 하려면 자격을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격을 만들어주는 게 DI박스예요. 자형은 지금 무슨 DI 쓰고 있어요? 저는 레드 DI라고 그래가지고 빨간색 길쭉한 거. 진공관. 네. 진공관. 그럼 프리앰프가 들어있는 DI인 거지. 네. 그죠? 네. 네. 출력 엄청 나던데, 그거. 네. 근데 이거는 약간 너무 커서 라이브 때 들고 다니면서 쓰긴 좀 힘든 것 같고. 네, 녹음용으로만 간신히. 네. 이건 전 처음 본 거예요? 나도 처음 봐. 본 적이 없어. 엄청 비싸네.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DI에 100만 원 여러분은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레드 DI도 그 정도 하지 않아? 아, 그래서 저건 중고 저는 중고 인생이기 때문에 중고라 한 6-70만 할 텐데 그거. 그만 먹었죠. 형은 DI에 얼마까지 가능하다? 난 30만 원. 그 이상 안 써. 최근까지 썼던 게 이제 텔레폰 캔 DI. 그게 한 그 정도 해 그게. 한 30만 원대. 좋더라고. 그거. 그래요? 예. 요거 옛날에 내가 써봤어. 아마존에서 싸서 사봤지. 와. 괜찮네. 우리 돈은 그때 나는 한 1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듀얼이에요, 이거 듀얼. 투 채널 동시에 할 수 있어. 자, 아발론 유명하죠. 진짜 많이 쓰는 거죠. 아발론 U5. 네. 톤을 되게 다양하게 골라가면서. 프리셋이 있죠. 네. 캐릭터를 내가 맛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프리앰프 기능이 있는 그런 DI인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좀 톤도 되게 두툼하게 나오니까 약간 흑인 음악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게 U5 말고 뭐지? P5인가? M5인가? M5일 거예요. M5.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프리앰프야 그거. 가운데 그건 아마 UV 미터가 있나 아마. VU 미터. 아 VU 미터. UV는 그 자외선 그 아니야? 필터. 자외선. 나도 그 엄청 헷갈려. VU 메터. 맞아. VU 메터. 한번 웃으시라고 말해봤습니다. 네. 네. 베링거. 아 이거 나도 썼지. 저렴하잖아. 얼마야? 3만 원. 우와. 싸지. 근데 좋아요. 기능. 충실하게 잘 수행해. 괜찮아. 보스. 보스 옛날에 이거. 이거는 그냥 뭐 전설의 어떤 전설까지는 아니고 고전 명기. 옛날엔 다 이거 썼으니까. 지금이야 뭐 이런 거 막 나오지만 옛날엔 이거밖에 없었어.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 PSK 경남전자라고. 보스 페달 만들 때 PSK 페달 우리나라엔 PSK가 있잖아. 본 적 있어요, 저도. PSK가 왜 PSK인지 알아요? 뭐야? 박수길 창업자 이름 박수길이라는 마봉춘 같은 그렇지. 컨트롤 이것도 많이 쓰죠. 타입 85 85 이거 진짜 탱크가 밟고 지나가도 튼튼하다 뭐 그런 걸로 선전 많이 했는데 진짜 실제 공연장에서는 이런 내구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뢰가 가는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트랜스포머 그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운드도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이거. 저희 교회에 막 엄청 막 낡고 해져가지고 막 굴러다니는데. 그치 원래 굴리면서 쓰는 거야. 그래도 튼튼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건 모르겠다. 8만원 들어갔는데. 근데 난 1000번 들어갔어. 모르겠네요. 여기 J48. 요즘 이게 우리나라에 많이 쓰더라고. 근데 이게 J48도 있고 JDI? 그게 액티브하고 패시브 그 차이일 거야 아마. 이게 J48이 액티브인데 48V 전원을 써서 그래서 J48인가 봐. 48V. 정확히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액티브 DI랑 패시브 DI 차이점 뭐예요? 패시브 DI는 그냥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통과시켜갖고 그래서 그 전압을 바꿔주는 어렵다. 따로 건전지나 전원이 필요 없는 거. 그러면 내 베이스가 액티브 베이스냐 패시브 베이스냐 그건 차이가 상관이 없나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DI 박스가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전원을 필요로 하는 회로냐 아니면 그냥 내추럴하게 가는 거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슬라이드 바 대용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 뭐 그런 건가 봐. 그러네. 비트 앤 스크래치 해가지고 긁어보기도 하고 괜찮네. 플라스틱 병, 유리병, 페트병, 알루미늄 캔 빨래집게로 지금 집어넣고 뭐야 이거. 야, 진짜 하여튼 별별 다 해, 이런 거, 희한한 거를.
재밌다. 아 근데 이런 건 진짜 인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삽질 같은데 이런 거 하다가 또 위대한 게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너무 이 인생을 효율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그 창의성은 확 없어진 것 같은 느낌. 옛날에는 진짜 돈 안 돼도 뻘짓거리 같은 거 많이 하고 엄마가 야 그걸 해서 뭐 밥이 나오냐 뭐 쌀이 나오냐 뭐 그런 짓거리들을 하다가 난 그때가 난 제일 반짝반짝 했을 때거든. 맞아. 근데 나이 먹으면서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어느새부터인가 내가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 되게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이네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멍 때리는 거 그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나 진짜 공감해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뻘짓도 해야 돼. 진짜. 그게 필요합니다. 공감됩니다. 자, 이 언니 누구냐면요. 스기하라 안리예요. 원래 커버 모델 원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잡지 모델로 활동하는 모델인데 이런 식으로 장비들과 같이 콜라보 하는 그런 기획으로 있어 몇명 모델이.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동일 인물이야 이분하고. 동일 인물이야. 좀 다른 느낌이네. 왜 다른지 알아? 글쎄요. 여긴 누워 있잖아. 누워 있으면 살이 중력의 힘을 받아서 밑으로 다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누웠을 때 얼굴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누웠을 때 얼굴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 깜짝 놀랐어. 동일 인물 맞나? 누웠을 때 하고 그냥 있을 때 하고 다른 얼굴입니다. 사람은 그렇군요. 네.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워윅 박물관인가? 그러네. 아 워윅 특집이네. 아 그 피토리를 갔나 봐요. 워윅 우리나라에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워윅 그 정품 설명서를 수입사에서 한글 번역본으로 그 설명서를 만든 거야. 거기 그게 뭐라고 써있냐? 와웨크라고 써 있었어. 와웨크. 발음대로 하면 그게 맞겠다. 와웨. 근데 얘도 지금 일본어로니까 와우이크. 와우이크. 이거를 보고 그렇게 쓴 것 같아 표기를. 근데 나는 이거 옛날에 형들이 워릭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 맞아 그렇게 읽기도 해요. 맞아. 근데 가수 중에 디온 워윅이라고 있어요. 흑인 여가수인데 디온 워윅.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워윅이 저기도 있었구나. 난 이때 이 워윅의 썬베이스를 너무 갖고 싶었어. 바디도 조그맣고 너무 이쁜 거야. 결국엔 가졌지. 그때 96년에 알바해갖고 돈 모아서 워윅 썬베이스 스루넥을 샀는데 시리얼 넘버 아직도 기억해. M326191. 금번도 아니고. 그 아직도 기억해. 그 악기 어디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저도 이 100만 원대 이상 첫 악기가 이 워윅이었거든요. 아, 뭐 FNA 재즈맨이라고 사실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닌데 이 리터라는 회사 있잖아요. 정말 뭔가 좀 색다르지 않아요? 맞아. 이렇게 막 무슨 젤리 괴물 같은 팍 퍼지는 이런 디자인 있잖아. 맞아. 뭔가 알록달록하고 생긴 건 너무 귀엽고 와 예쁘다 그러는데 가격을 보면 사악해. 천만 원이야. 이야 이게 진짜 와 솔직히 나 이거 안 써봤고 몰라. 한번 써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몇 번 봤어. 봤는데 누가 파는 것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어.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그냥 나길래. 그냥 이렇게 딱 그 비주얼이 너무 큐트하게 보여갖고 한 보통 나 혼자 생각하면 30-40만 원짜리 좀 디자인이 예쁜 악기들 있잖아. 나는 처음에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가격 보고 뭐야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했었지. 좀 궁금해 이 악기는 진짜. 뭐야 뒤에다 왜 그렇게 됐나 봐요 판을. 이게 뭐지? 크로이 부분이 헤드 뒷면에 뭐 부착된 파워 플레이트 악기 전체의 중량 밸런스를 변해서 서스테인을 아이씨 뭐야 이거 경향인가? 아이씨 영향
서스테인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요즘 패핀 거라고 헤드에 그 무게추 달잖아. 그냥 그거 그 역할인 거야. 헤드 쪽에 중량을 높이는 거지. 근데 이게 왜 나는 이게 좀 웃기는 게 뭐냐면은 헤드가 무거우니까 악기를 맸을 때 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넥다이브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헤드의 무게를 줄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줄감개를 점점 가벼운 걸 써. 그러다 보니까 헤드 쪽에 중량이 가벼워지니까 어떻게 서스테인이 떨어지고 데드스팟이 좀 막 도드라지게 나타나니까 그 현상을 없애려고 다시 무게추를 매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는 거야. 애초에 그냥 무거운 걸 쓰면 되는데. 근데 그건 하여튼 뭐 난 그래도 난 무거운 게 싫어. 가벼운 게 좋아하면 이거 쓰면 되는 거고. 아, 좀 무거워도 난 참고 소리가 좀 더 묵직한 게 좋겠다 하면은 그냥 묵직한 거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다고 무조건 다 만능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올드 팬더들 있잖아요. 무거운 거 줄감개를 썼는데 그거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가벼운 제품으로 그냥 싹 다 바꾼 뭐 그런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그냥 오히려 그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결과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뭔가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하면은 이거를 왜 교체하는지 그다음에 교체하고 났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거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그 업그레이드 아니면은 진짜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 있거든. 맞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그런 식으로 뭔가 프랑켄슈타인이 돼서 뮬에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럼 이제 제가 못 봤지. 군용 막 더 뚫려 있고 막 그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뭐 그런 것도 해봐야 다 경험으로 쌓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 그랬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얘기. 정말 병신짓도 많이 해봤어 정말. 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많이 해보세요. 네. 레이드니스트 레슨 비디오 본 적 있어? 네. 옛날 젊을 때 거. 머리 이렇게 뽀글뽀글 파마머리? 그랬던 것 같아요. 오, 대박이야, 그거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 살벌한 덩거로덩거로덩거로덩거로덩거로 덩거로덩거로덩거로덩거로덩거로 뭐 이런 걸 치는데 손은 진짜 살벌하게 돌아가는데 얼굴은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진짜 말 그대로 실실 쪼개면서 막 그. 고개 흔들면서 너무 여유로운 거야. 와, 진짜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어. 대단한 사람이구나. 네. 그리하여 2013년 베이스 저시 노벤벌 버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누워있는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 눈을 뗄 수가 없어. Can't take my eyes off you.